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준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역대 재테크하면 최고의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었는데요. 은퇴 준비에 있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부동산, 과연 여러분들 앞으로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가장 중심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미래를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란 노래로 한번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윤수일의 아파트란 노래에는 아파트의 과거 그리고 아파트의 미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넙니다. 제3한강교를 건너서 한남대교죠.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갈대숲. 갈대숲 어디 있습니까? 목포까지. 예, 전국이 부동산 열풍이 불어 닥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부동산의 열풍은 끝없이 아파트의 열풍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 좀 우울하게 끝나는데요. 어떻게 끝날까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공급 과잉, 공급 과잉. 빈집이 늘어나는 아파트. 과연 나의 아파트 안전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전략은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지역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인구는 잘 유입되고 있는가? 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교육은 어떠한가? 내 아파트는 새 아파트 어떤 브랜드인가? 단지 세대수는 적당히 큰가? 그리고 교통환경은 좋은가? 편의시설은 어떤가? 그리고 자연환경과 건설사 브랜드까지 일목요연하게 따지셔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여러가지 것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동산으로 내가 노후에 멋진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다 두 가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법입니다. 법. 예, 부동산은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등기부등본을 비롯해서 민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고 부동산의 성과를 보이십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지도 보는 분들보다는 열심히 지도 펴놓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임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승산을 많이 보는데, 앞으로 내가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동산 전략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호텔이나 렌탈하우스는 관리 체계와 수익 구조가 복잡하니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급이 너무 과잉돼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과 상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조합 조합원 가입하라고 하는데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90%에 가까운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조합 조합원 가입하실 때 특히 더 유념해서 내 돈이 묶이지 않을까, 상당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역조합 조합원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주택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에는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매일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깨야 됩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 부분도 미리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투자 횟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토지 투자나 전화로 땅 사시거나 건물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예,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도 사기가 정말 만연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부동산은 자기 명의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명의의 등기부등본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경제적인 위험,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선다,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리고 뭐 대단히 공장이 들어와서 산업시설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이제는 거의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어떤 위험을 고려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자산을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법률적인 위험을 좀 고민해서 우리가 경매 같은 것들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임장활동을 중심으로 가서 증거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사실 부동산 전략에서는 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못 벌 수 있으니까 증거 항상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장활동. 예, 항상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물어보고 그 안에서 속해본 다음에 부동산은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임장활동과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테두리에서는 부동산이 한 곳에 너무 한 곳에 치중되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자산관리가 될 수 있겠죠. 현금과 부동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우리가 앞으로 해내면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